저살 빠진 것 같지 않나요? 빠진 것 같지 않아요? 저 살 좀 빠진 것 같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필요합니다. 제가 다이어트 스타일이 장기적으로 느긋하게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뭐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아니란 생각이 있었어요. 인정. 그래서 오늘은 일주일 후에 입을 촬영 의상을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야 되는데. 젤리들이랑 같이 라이브에서 골랐던 원피스 수영복이죠. 모델 찰컹샷이 너무 예뻐서 했던 수영복인데 딱 봐도 뭔가 좀 잡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컬러가 너무 예뻐가지고 쿨린들이 샀는데 알잖아 막 그거 괜찮을 것 같아 딱 받는 사이즈가 없어. 근데 젤리들이 언니 이거 세일을 하니까 스몰라이즈 사놔야 돼요. 예쁘게 입으면 되잖아요. 그 외에도 얘는 예전에 라스베가스에 가가지고 입어봤던 가장 프로보카테르의 수영복이에요. 근데 너무 예뻤는데 내가 이걸 어디다 입을까 하고 안 샀어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 그 출이 엄청 심한 건 아닌데 커팅이 돼 있어서 섹시해 보이는 그 수영복. 그리고 나머지는 하우스 오브 CB 영국 쇼핑몰이에요.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데요. 옷이 가격 대비 괜찮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이 귀여운 속에 탑이랑 티스루 롱스커트 입을 했습니다. 일단 한번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자신 없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봅시다 그럼 여러분. 슝! 작아! 이럴 줄 알았었지. 나는 이런 디자인을 원래 잘 안 입어요. 여기가 상상 외로 두껍고 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기를 꽉 눌러. 여기 아래 튀어나와. 에이, 미디움이 작으면 바지 사야 된단 말이야. 일단 엉덩이가 굉장히 깊게 파져 있거든요. 엉덩이에 반만 가려지는 그런 차마 뒤를 돌 수가 없어. 뭐 근데 디자인은 예쁩니다. 허리를 딱 이렇게 매주니까 이 옷을 입은 그 모델의 포즈가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꼬고선 이렇게 포즈를 취했던 것 같은데 나오나요? 다음 수영복 입어보도록 할게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손을 엉큼하겠습니다. 굉장합니다. 바로 빨갛게 자국이 났어요. 이 부분이 많이 작아요. 여기 나의 골반살이 이렇게 튀어나와요. 여름까지 5kg가 빠지면 드럼즈 입을 수 있지 않을까. 그때까지 이게 안 맞는다! 그럼 젤리애들 주겠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 측면샷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옷이다. 다음 옷 입어볼게요. 이건 제가 지금 여기 안에다가 프라를 하나 했어요. 무서워 자꾸 노란 다치가 붙을까봐. 원래대로라면은 이렇게 V자로 파지는 디자인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안에 이렇게 끈이 없는 프라를 하나 해주면 딱 고정이 돼서 이제 커버가 될 것 같아요. 이 옷은 이렇게 골반을 살짝 비틀어서 포징을 해주면 되게 몸매가 좋아 보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옷이에요. 모델이 이런 식으로 옷을 잡고 이 귀걸이 여기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근육량이 늘어나고 하면 이런 부분이 소세지가 나오지 않고 좀 더 탄력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잘 맞아! 편해! 이게 확실히 블랙이고 뭔가 시크해 보여서 헤어 컬러랑도 잘 어울리는 것 같고 내가 왜 이걸 이제 샀을까? 그때 이거 샀었으면 작아서 못 입었을 거야. 자 그럼 바로 다음 것도 산 거를 입어볼게요. 짠. 하, 제가 잘못을 했습니다. 사이즈를 큰호를 주문을 했네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하나도 신축성이 없어가지고 좀 많이 타이트하고요. 또 내가 너무 큰 거 시켰으면 또 흘러내릴 수 있을 것 같아. 전혀 잡아주는 게 없어. 이게 생각보다 되게 짧다. 근데 이거 살 좀 빠지면 잘 맞을 수 있지 않을까? 이거를 청바지 같은 거에다가 매칭을 했는데 캐주얼하고 예뻤어요. 이렇게 입는 옷이었고요. 뭔가 예쁜 몸짓을 하고 싶은데 몸이 고장났나봐. 자 그럼 다음 옷도 한번 입어볼게요. 제가 홈페이지상 너무 예뻐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내 신지 기장이 너무 길어. 기장 수선을 해야 하나요? 알지? 이렇게 앉아가지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사진 찍는 거나 다리 한 짝 딱 올리고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사진 찍을 때 수술하면은 예쁜 옷이 아닐까? 해변에서 찍었을 때 예쁘게 나오는 옷이 아닐까? 라는 비키니 컵업으로도 입을 수 있고 그냥
위에다가 그냥 이렇게 입는 용도로 일상생활에서도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원래 이거랑 세트로 되는 이런 소재의 긴 이런 니트가 있었어요. 아, 사고 싶은데 손절이야. 이 옷을 보면은 옆 프레임이 이렇게 있는 디자인이라서 박지윤 성인식할 때 그 약간 그 옷인 것 같지 않아요? 아, 하침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거 이제 입어볼게요. 짜잔. 이거는 쇼 팬츠인데요. 쇼핑몰에서는 똑같은 색의 누드톤 스포츠 브라를 매치했었어요. 그게 너무 예뻐가지고 한 시간 동안 쇼핑몰을 찾아 뒤졌는데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집에 비슷한 색깔 누드색 브라가 있어가지고 그거랑 매칭해서 찍으면 어떨까. 자, 그럼 다음 거 하나 더 입어볼게요. 아, 이거 아니에요. 견학을 금치 못하는 옷입니다. 아니, 사이즈가 뭐 있다 이야. 다른 걸 똑같은 사이즈를 시켰는데 얘만 엄청 커. 발목 헐렁헐렁하고 무엇보다도 너무 얇아. 아, 미쳤고 라인도 붙이고 기대를 나름 많이 하고 샀는데 사진이랑 느낌이 너무너무 다른 거죠. 선글라스를 끼고 포티한 느낌을 내고 싶었는데 아니야. 짠. 이거는 수영복은 아니고 하이웨이스트 핫팬츠의 브라인데 딱 보면 알겠지만 이런 하이웨이스트로 올라오는 디자인이 허리가 약간 짧아 보일 수 있어요. 다리가 짧아 보이는 간의 단점은 있지만 이 부분을 많이 노출하면 노출할수록 더 진해 보여서 이런 골반 핏 팬츠를 더 많이 선호를 하고 현대보다는 이거 마음에 들어. 좋아. 일주일. 일주일만 참으면 돼. 근데 못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떡볶이가 미친듯이 먹고 싶다. 이재훈 회님입니다.